2019년 10월 2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외골수처럼 하나의 분야에 파고드는 사람들이 제 롤모델이었고 그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갔죠. 살면서 저는 그들과 다른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에는 막상 깊이 들어가지 못했고 얕은 경험을 계속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중 어떤 것이 제게 가장 좋은 길인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집도 피우고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어느 길 하나에도 깊이 들어서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방황했죠. 하나님이 그런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복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방황인 줄 알았던 제 삶을 모두 모아서 작품으로 남기는 결단이었죠.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있고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는 먼저 복음의 결단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결국 어떤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도 서밋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지금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롤모델, 삶의 이미지를 모두 내려두고 복음에 집중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가장 성공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이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과 여러분만이 살릴 수 있는 현장이 보이리라 믿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